여기서 크게 두 가지의 동기가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. 이거랑 쉬고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고, 부차적으로는 주제에서 파생된 하나의 동기가 더 있고요. 그것들이 주 재료입니다.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재료 한번 볼게요. F샵 마이너 코드. F샵 마이너 코드에 으뜸음 길이 옥타브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그 다음 마디는 C샵 마이너. C샵 마이너의 으뜸음과 이끈음을 한다고 볼수 있겠죠? 그러면 그 다음에 원래 동기, 두 번째 동기를 보면 진행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 C샵 마이너 안에서 진행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럼 예를 들어서 둘째 마디에 요 부분, 여기도 C샵 마이너니까 이렇게 해도 잘 맞겠죠? 그럼 마찬가지로 F샵 마이너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F샵 마이너에서도 이렇게 하면 잘 들어맞죠. 이런 부분들은 다 주제를 두 개의 주제를 결합시키면 되는 부분들이에요. 마지막 두 마디도 그래서 처음 세 마디랑 마지막 세 마디는 해결됐어요. 중간에 잠깐씩 전주하는 부분만 해결하면 됩니다. 이것도 대위법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곡이죠. 그래서 마치 푸가 엔트리처럼, 푸가처럼 할 수는 없죠. 푸가는 단선율로 주제가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, 네 개의 성부가 다 시작을 동시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, 테너랑 알토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.
여기선 이제 C가 라로 가는 F 샵 마이너의 1전위로 가는 감칠음 같은 걸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. 딴 따란 안 따란 이런 이런 리듬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미샤 파 하지 말고 미샤 파미 이런 식으로 미샤 파샵 미네트럴 레샵 여기가 얘는 E 메이저의 1전이고 E 메이저의 5도 그다음에 A 이미지의 오도를 또 가죠. 레샵 파샵 라 도레도시 라 따라라라라 했으니까 여기서 따라라라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A 메이저로 가는 5도 난 따라를 얘도 솔도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C샵이 있어서 이끄는이 순간적으로 두 개이긴 한데 안 하는 게 낫겠다. 그죠? 솔도레 선율 모양을 바꿔요.
그냥 이렇게 할까요? 노래드시라를 모른 테너에서 그렇게 되면 얘가 C를 하고 있으면 되지 알토가. 고민된 이유가 솔라솔파미 같은 걸할수 있을 것 같아서, 그다음에 미파미라도 이런 것도 할수 있고, 어느 정도에 할지 좀 고민이 돼서. 왜냐면 도레도시라를 해서 솔로 왔으면 여기서 또 솔라솔파미 미파미라도 테너에서만 다 하기 좀 아쉬워서 좀 나눠주고 싶거든요. 도레도시 하고서 C를 4분음표로 한 다음에 얘가 점 4분음표 하고 라를 알토에서 하는 거예요. C 계속하고 또 C 라솔 라솔 파미. 미파미레도 라시라솔파. 여기 이제 뒷부분 우리가 피아노를 쳤던 거 있으니까 이거 먼저 적어볼게요. 중간 성분은 못 정했어요. 일단 여기부터 하고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둘게요. 자, 여기서 Fm 1도로 돌아오는 거고, 여기서는 Fm 5도를 해야 되겠죠? 여기는 여기서 저 Fm 마이너에 뭔가 섭도미넌트를 해야 되고, 그다음에 5도, 5도 언미르맘인 거죠? 미도시. 그다음에 얘가 1도, 1도 6화음 이런 식이에요.
지더라도 좀 파격적이지만 이 마딘 소프라노 쉬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파미 알라르간도 하면서 이제 끝난 부분이니까 주제를 여럿이서 하면서 굉장히 소리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. 도를 오는 표로 해도 될지, 아, 다른 걸 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. 솔, 시, 도, 파. 파샵이 서스펜션이라 불시도 미샵 이화음이 되는 거니까 도샵 도를 오음표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딴으로 끝나도 되지만 따라라라라 뭐 이런 거 해도 되죠? 시도시라솔라 피카르디 정지 외미래 도시도 위로 해야 되죠? 테너.
이렇게 풀겠습니다.